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저기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4,000원에 5%입니다. 네, 5% 들어가셨는데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포스코 DX 오늘 12%까지 강세를 띄었습니다.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예, 축하드립니다, 수익.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내일에도 팔아야 되나. 하도 요즘에 보면 하루 올라가면 또 빠지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야 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히 높은 수준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수익이 나셨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할지 고민되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고민 해결해 드려야죠, 소장님.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언제 이게 지금 되는 것인지를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10월 5일에 임시조정을 통해서 상정한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더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도 너무 제가 보기엔 뭐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6만 원대 정도 되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5% 정도 되면서 그래도 좀더더 수익에 좀 욕심을 내보겠다. 그러니까 좀더더 많이 기대를 해보겠다 하면은 6만 5천 원대까지도 더 보셔도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5%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졸이는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6만 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 5만 원대 아랫대 내려가면은 한 4만 7천 원, 4만 6천 원대까지는 4만 6,500원대까지도 좀 너프하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만 6,5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좀 전량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 6만 원대 되면은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때 좀 매도를 해보십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나는 좀더더 공격적으로 해볼래. 그러면은 6만 5천 원대까지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4만 6천 5백 원까지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의 저점에서 딱 10배 오르는 게 6만 원이네요. 시청자님, 목표 주가 제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 내 공장 자동화 기업인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만 원 목표 주가 일단 제시를 하면서 2차로 6만 5천 원까지 내드리고요. 손절가 4만 6천 5백 원의 전량 매도 의견 제시됐습니다.